지난 10월 CMB가 5G SB 디지털 전송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CMB는 1차 전환 작업에 이어서 2차 전환 작업에 돌입하며 5G SB 디지털 전송 방식의 대중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 박성원 기자입니다. CMB가 국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5G SB 디지털 전송 방식. 지난 10월 1차에 이어 2차 전환 작업에 돌입하면서 5G SB 대중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전환 시행 지역은 대전 동구 인동의 현대아파트와 유성구 궁동 다솔아파트. CMB는 가입자들의 사전 동의가 완료된 이들 아파트에 대해 5G SB 전송 방식을 통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 전환 작업을 펼쳤습니다. 지난 10월 저희 CMB 대전 방송이 처음으로 실시한 5G SB 전송 방식으로 시청자분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저희 CMB 대전 방송에서는 1차에 이어서 2차 전환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사전 동의가 이루어진 아파트별로 순차적으로 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CMB가 출시한 5G SB 방식이 적용된 디지털 방송 HD 알뜰형 TV. 무엇보다 육안으로도 월등한 차이를 보이는 고화질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디지털 TV를 보유한 아날로그 가입자는 별도 셋톱박스나 추가 비용 없이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아날로그 TV 보유자는 디지털 컨버터를 설치하면 5G SB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지상파를 제외하고 드라마나 스포츠 채널 등 일반 케이블 채널의 경우 화질이 흐릿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만큼 주민들은 이번 5G SB 전환을 크게 반겼습니다. 그전에는요, TV로 보면은 뿌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화면도 선명하게 잘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CMB는 현재 아날로그 가입 가구를 직접 방문해 5G SB 전환 동의를 받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입자 사전 동의가 완료되는 지역부터 5G SB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가격 인상 없이 초고화질 HD 알뜰형 TV 서비스를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CMB 뉴스 박성원입니다.